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, 그리고 부유한 국가, 요것을 되기를 바라는 법사 중에 한 사람이고 스님 중에 한 사람, 본인 무심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기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아기가 탁 넘어지면 엄마, 아이고 아버지,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와 마찬가지로 입에 내가 달고 다니는 진언을 하면은 좋은 진언 중에 정법계 진언이라고 있어요. 정법계 진언 옴남 그걸 한 5번, 10번 정도. 그다음에 이제 호신진에다가 옴 지리 몸 지리 몸 지리 몸 지리 몸 지리 몸 지리 뭐 관세음보살 본 이제 그다음에 뭐 옴마로 늦게 사바도 있고 옴마로 늦게 사바하 옴마로 늦게 이제 이 관세음보살 진언이에요. 집안이 불법의 집안 같으면은 그냥 관세음보살만 10번 이상 20번 이상 하시라. 그걸 꼭 바깥으로 안 내도 그냥 차를 타고 갈 때든지 아니면 걸어가다든지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면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고 보이자득이 보이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생각지도 안 했던 방법이 나게 되는 거. 또 이제 안 좋은 쪽에 으쓱하고 머리가 쎄고 뭐 뒤에서 뭐 당기는 것도 기분이 올 때가 있어요. 그런 거는 할 때는 이제 강맹진언이라고 있어요. 강맹진언. 제가 그걸 만약에 가르쳐 줄라 그러면은 처음에 할때옴 아모카 바이로자나 마라무드라 많이 파더라 접하라 접하바라야 훔 이래요. 옴 아모카 바이로자나 마하무드라 많이 받으라 접하라 브라바를 타야 훔 이거든. 옴 아모카 바이로자나 마무드라 많이 받으라 접하라 아프라바를 다이야 훔 이렇게 이제 많이 해야 될 경문들이 쭉 있어요. 있는데 이제 제가 왜 이러냐면 일반인들 가정에서 이제 하실 분들은 이꼭 불법을 안 지켜도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예. 그 책을 하는 사람도 한 3천 원밖에 안 해요. 사장님 집에 있다가 심심할 때한 번씩 그냥 독서 삼아서 한번 읽어주면 좋은 게 그런 책들이 있어요. 천지파량 신주경이라고. 그거는 모든 잡신을 소멸하고 내가 하고 싶어 이루어진 일내 자공의 성불, 자손들의 성불, 건강 이런 것을 빌어내는 진은 책이 있어요. 그걸 좀 읽어봐라. 저는 그러고 싶어요.